일단 홍역 검사 결과로는 음성으로 보여요. 네. 홍역은 음성인 것 같은데 잠깐 조금 더 지내봐야 돼요. 시간이 더 지나야 이걸 정확하게 리딩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일단 폐렴에 준하는 치료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네. 왜냐면 기침이 너무 심해서 네네. 입원해서 2, 3일 정도로 관리해 네. 보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사료를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끼예요. 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데요? 아, 진짜 사료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파서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밥 투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가 불렀네. 근데 저놈이 살이 빠질 정도로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게 그냥 성격인 네, 건가요? 아니. 성격인 거죠. 살이 아직도 더 붙어야 돼요. 네. 너무 마른 상태예요. 듣기야. 우리 거기 있죠? 가자. 뽀송뽀송하게 말려야 돼. 전환하세요. 목욕한 진숙이. 목욕 끝났어요. 목욕 끝나니까 개운하니 좋지, 진숙이. 삐졌어. 아저씨가 목욕도 시켜줬는데 삐졌어. 간식 줄까? 간식 줘야겠다. 맛있는 거다, 이거. 냄새를 맡는다. 혀를 낼름낼름. 개먹방. 맛있냐? 이번에는 아저씨가 맛있는 기생충 약을 줄겠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게. 도망가지 말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뽀송뽀송해진 게 아주. 예, 좀 살도 좀 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막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아저씨가. 병원비 입원시키고 해가지고 살려놨는데 돈도 안 보러 와라. 목욕시키고 기생충 약 먹고 다 했네. 진숙이 밥입니다. 로얄캐닌 아기용을 놓고. 로얄캐닌은 강아지 애기들이 제일 좋아해요. 진숙이는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에 걸린 상태여가지고 너무 말랐어요. 잘안 먹고. 잘 먹으라고 통조림 요거 주면 아주 환장합니다. 지금은 너무 잘 먹어. 눈에 보여. 똥 크기도 늘어나고, 똥 싸는 양도 처음에 너무 약했는데. 그 다음에 사료랑 이제 비벼주는 거죠. 동물을 사랑하는 양자. 나는 내 것도 뭔가를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라면 한번 끓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갸를 위해서는 갸스윗한 남자. 얘가 처음에 사료를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진숙이 약하냐면, 통조림만 쏙쏙 빼먹고 사료를 굴렸어. 그러니까 몸무게가 안 늘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진숙이 데려놓은 다음에 캠핑장에 갖다 놨잖아요. 처음엔 사료를 잘 먹었단 말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료를 안 먹었어. 이유를 알아버렸어.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아지가 귀엽잖아, 예쁘잖아.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간식을 강아지를 준 거야, 사람들 먹는 거를. 그래가지고 걔가 사료도 안 먹고 원래 감기도 걸렸었는데 계속 설사하고 난왜 그런지 몰랐어. 길 가면서 강아지 예쁘다고 그 남의 강아지한테 뭐 먹을 거 주고 사료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남의 강아지한테 뭘 주냐고. 내가 달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캠핑장에 있다가 데려 나온 거야. 아니면 묶어놓던지. 자꾸 사람들이 뭘 주니까. 양이 엄청나잖아. 이거를 이제는 하루에 다 먹는다니까.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이젠 잘 먹어. 먹는 모습도 귀여운 거 봐. 다 먹었다.